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마에스트로의 새로운 시리즈 카디널 시리즈 중에 한 모델 랩틀즈 WE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에스트로는 기본적으로 커스텀 주문 위주의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부터 판매하고 있던 오리지널 시리즈나 아니면 더 상위의 뭐 트레디셔널 시리즈, 프라이빗 컬렉션 이런 애들도 기본적으로는 다 커스텀 주문이에요. 또 이제 커스텀 주문만 받다 보면 하드웨어적으로, 스펙적으로 잘 모르는 분들이 주문하기에 좀 상당히 꺼려지고 어렵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추천하는 조합 이런 게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마에스트로에서는 정말 기성품으로 딱 스펙이 고정된 그런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리즈를 새로 만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카디널 시리즈입니다. 이 카디널 시리즈는 기존의 모델들에 비해서 한마디로 외관 이런 쪽에 관한 부분들은 많이 간소화시킨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리에만 집중하고 그 외의 부분은 최대한 이제 배제를 해서 가격을 많이 낮춘 그런 시리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델명에서 말씀드린 지금 이 기타는 랩틀즈라고 하는 바디를 갖고 있는데요. 이 랩틀즈 바디는 이렇게 딱 보면 좀 상당히 뚱뚱해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뭐 두께나 사이즈별로 측정을 해보면 여러분들 흔히 알고 계시는 GA 바디와 상당히 비슷한 크기예요. 마에스트로사에서는 이제 이 랩틀즈 바디를 스몰 점보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모양의 느낌은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전체적인 크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GA 바디 그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판은 스펙상에는 앵겔만 스프루스라고 쓰여 있어요. 부드럽고 화려한 느낌의 소리가 나는 목재예요. 대신에 이제 힘은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저음의 비중도 약간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목재고요. 보통은 그래서 좀 강하게 스트럼을 즐기시는 분들보다는 노래 반주를 하더라도 아르페지오식의 한음 따로 치는 그런 반주나 아니면 연주곡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인기가 있는 그런 목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판에는 이게 모델명에 WE라고 써있던 이유인데 이제 웬지라고 하는 목재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타에 주로 사용되던 많은 목재들, 특히 이제 축구판재, 로즈우드 계열의 목재들이 많이 제한에 걸리면서 그 대체목으로 많은 업체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목재인데요. 이건 좀 과하지 않나 싶은 평가로는 제가 들은 것 중에 브라질리언 로즈우드와 아주 비슷한 소리가 난다 뭐 이런 평가까지도 봤고요. 그것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로즈우드와 비슷한데 그거보다는 살짝 건조한 느낌? 그런 느낌의 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들립니다. 그리고 이 기타는 바디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에 다 무광 처리가 되어 있는 기타인데요. 축구판에는 게다가 이제 오픈포 피니쉬라고 해서 지금 이 나무에 숨구멍이 다 그대로 드러나 있는 이 숨구멍을 메꾸지 않고 만들어진 그런 공법을 하고 있어요. 이 오픈포 피니쉬는 숨구멍을 막지 않은 이것 때문에 나무의 그 표면의 느낌이 그대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더 자연스러운 나무 같아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구멍들이 막 있는 거기 때문에 표면에 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취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피니쉬 자체는 니트로셀룰로스, 그러니까 라커 피니쉬인데 요즘에 흔히 말하는 라커 피니쉬라는 그 라커의 재료보다 조금 더 원재료 같은 느낌의 그런 재료예요. 주로 뭐 마틴이나 깁슨이나 이런 데서들 많이 사용을 하죠. 그 니트로셀룰로스로 피니쉬가 되어 있고 무광 처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디널 시리즈는 장식 자체가 상당히 은은하게 거의 대부분 이제 목재로 사용한 장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눈에 튀지 않고 오래 보아도 질리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은은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운드홀 주변의 로젯도 축구판재와 같은 두꺼운 웬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주변에 밝은 갈색의 얇은 나무로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것처럼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운드홀 옆에 이 마에스트로 기타는 다 이런 사각형 형태의 투명 픽가드를 보통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퍼플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상판 인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 제일 테두리에 있는 요 장식도 까만 선 안쪽에 이렇게 목재로 한 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판과 측판, 측판과 후판의 경계에 있는 이 바인딩은 확실하게 마호가니 바인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목재를 사용한 은은한 형태의 장식을 하고 있어요. 상판 위에 브릿지도 축구판재와 같이 웬지 목재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브릿지 핀은 에보니 핀,
에보니 핀 위에 금색 선이 둘러져 있고 그 가운데에는 자개가 박혀있는 이런 장식이 있는 에보니 핀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새들 위에 있는 너트는 뼈로 된 재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홈페이지에 표기해 보면 unbleached bone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탈색이 되지 않은 bone이라는 얘기예요. 더 위로 올라오면 이제 이 지판이 있죠. 지판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습니다. 이 지판재는 지금 저희가 받은 최초 단계 카디널 시리즈 스펙에는 킹우드라고 되어 있어요. 킹우드는 이제 로즈우드 계열의 목재인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디언 로즈우드보다 조금 더 무겁고 단단한 스타일의 그런 로즈우드 계열 목재거든요. 근데 지금의 스펙에는 보면은 로열 블랙우드라는 목재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이 로열 블랙우드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한 수종이 아니고 그 보통 축구판지에 쓰는 단단한 종류의 목재들을 구워서 검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라고 해요. 보통 이 지판재들은 짙은 검정색, 특히 에보니 그런 아주 짙은 색들을 보통 선호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뭐 염료를 칠하고 하기보다 그렇게 단단한 목재들을 구워서 어두운 색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걸 로열 블랙우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위에 올라오면 이 헤드는 이 디자인이 있죠. 여기 마에스트로 특유의 헤드 디자인인데 이 디자인 자체는 마에스트로의 표현으로 모던 마에스트로라고 합니다. 헤드 앞면에도 축구판과 같이 왠지 목재가 무늬목으로 붙어 있고요. 제일 위에 자개로 이렇게 마에스트로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그로버사의 튜닝 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손잡이가 좀 작은 형태예요. 노브가. 이거는 로토매틱이라고 하는데 18:1 비율을 가진 그로버사의 튜닝 머신이에요. 그래서 이 카디널 시리즈에 기본적으로 다 픽업이 장착돼서 나옵니다. 이 픽업은 LR백스사의 엘레먼트 액티브 픽업이 장착이 돼요. 볼륨 하나만 있는 기본적인 요 새들 밑에 피에조 센서가 깔리는 피에조 픽업입니다. 이 마이스트로 기타는 예전에도 소개를 해드릴 때 상당히 밝고 화려한 느낌의 소리를 가진 브랜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내 생각 외로 계속 소리를 들어보다 보면은 저음도 밀리지 않고 상당히 굵게 잘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매장에도 어떤 분이 저음부터 고음까지 아주 고른 밸런스를 가진 기타를 갖고 싶다 해서 오셨었는데 결국 그분이 선택했던 거는 이거보다 더 작은 5M 정도 사이즈의 마에스트로 빅토리아 모델이었어요. 일단 기본적인 톤 자체가 밝고 화려한 느낌이긴 하지만 저음의 밸런스도 이렇게 밀리는 편이 아닌 그런 소리를 가진 브랜드입니다. 그 말씀드린 빅토리아보다 이거는 한 단계 더 큰 아까 말씀드렸었죠? GA 정도 사이즈라고 그 레플리스 바디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더 저음이 풍성하고 소리가 두터운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마이스트로에서 이 정도 바디 사이즈만 돼도 스트럼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좀 꽉 찬 울림 이런 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유광으로 나오는 그 마이스트로의 오리지널 시리즈보다는 아무래도 얘는 무광이기 때문에 무광 기타가 소리가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러운 편이거든요. 날카로운 느낌이 덜하고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고 순한 느낌의 소리가 나는 그런 기분이고요. 그리고 카디널 시리즈는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컷업에 있는 모델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이 형태로 레플즈 바디 그리고 더 작은 빅토리아 이렇게 두 가지만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밝은 소리를 원하시면 빅토리아 쪽으로 조금 더 풍성한 소리를 원하시면 레플즈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타의 자세한 소리는 뒤에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방문하시면 직접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